떨어지지 말라고. 확실히 덜 미끄러져요. 그런데 하얀 제로 편에 죽은 저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새 생명이요? 다 썼는데 어떻게? 오, 여기 쌓아주셨네. 오이고에 쌓아주셨는데요. 작품 만드시는 건가? 아니, 도대체 이 연탄재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이걸로 저 작품을 만듭니다. 작품이요? 네. 아니, 미리 보셨어요. 어떻게 잘 알아요? 제가 이거 진행하면서 눈치 만들어가지고. 기대하세요. 작업실 가득 새로운 모습의 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탄재라고요? 화분은 물론이고요. 오. 아저씨의 예술의 혼이 가득 담긴 예술 작품으로까지 탄생했습니다. 오, 야, 근사한데요? 가마에 굳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굽어요. 이걸 갖고 다시 유약을 바르거나 어떤 열 처리를 해서 다시 이제 가마에 굳게 되는 거죠. 잘 깨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깨지진 않죠. 근데 이게 뭐 견고하니까 떨어뜨려 봐주세요. 이렇게 바르게 할 거예요. 어머머, 완전 돌이네. 야, 물에 흐물흐물한 물에 막 이렇게 담아도 연탄재가 아니고요. 전혀. 방수용까지 있어요. 이거 우주선 만들어도 되겠는데요? 그럼요. 이거 또 발표되는 거니까. 어머머. 연탄재는 부서지잖아. 어머. 그런데 연탄 구멍이 있으니까 이렇게 꽂아서 야, 요거 하나 사다가 부장님 책상에 올려드리고 싶다. 후예가인 아저씨는요, 새로운 소재를 찾다가 저를 만났는데요. 아저씨가 발견한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탄 잘 모르시는 그 세기가 벽돌만큼의 강도를 가졌는데요. 이젠 연탄재 함부로 차면 안 되겠죠. 심지어 도자기에도 재가 들어갑니다. 잘게 무슨 연탄재와 점토를 섞으면 그동안 볼 수 없던 새로운 작품이 탄생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죠? 연탄재와 점토가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은 그 점토도만 한 거하고는 전혀 틀린 그 원시적인 그런 느낌이 나오죠. 짜잔! 이런 도자기 본 적 있나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연탄 도자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 그림 안에도 재가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아, 살짝 보입니다. 이 그림은 제목이 세월이 야속해예요. 세월이 야속해란 그림인데, 예를 들면 연두색을 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 초록색 물감을 칠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연탄재를 막 문질렀을 때 연탄재와 물감이 섞이면서 이런 색깔이 되는 거죠. 고운 연탄재를 사용해 다양한 색감과 입체감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저의 재발견이지 뭐예요. 다 타고난 이제 생명이 다 소멸된 그 가루가 어떤 사연으로 이야기들로 다시 재탄생이 되고 다시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 그런 거에 큰 의미를 제가 부여하고 있어요. 때로는 따뜻한 열 열어, 때로는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나눔으로. 생각지도 못한 멋진 작품으로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연탄이었어요. 네, 생생극장 나는 주연이다. 네. 오늘의 주연은 연탄이었습니다. 그런 시가 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네, 그 시가 떠오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뜨거운 사랑을 좀 하세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네. 아, 사실 요즘 우리 연탄 쓸 일이 잘 없어서 관심들을 많이 안 가지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저는 연탄 하면 딱 무서웠던 게 두 가지였어요. 뭐요? 연탄 때러 가면은 저희 집에 그 벽에 딱 연탄이 쌓아놓잖아요. 네. 여기 밑에 쥐가 있더라고요. 아유. 그게 무서웠고, 연탄 집게로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을 하셨어요. 저를 연탄 집게. 근데 오늘 생생극장을 보고 아직 연탄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연탄은 자신을 활활 태워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만나볼 이분도 연탄 같은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미스터 린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사진 한 장 달랑 들고 그렇죠. 우리를 즐겁게 해주잖아요. 네. 오늘 미스터 린은 또 어떤 곳을 누비고 다녔을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구성!